사전투표로 용지죠. 선거관리위원회 투표로 용지해서 2020년 2월 25일자 이렇게 제작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투표 용지가 본투표 용지, 사전투표 용지 제작된 걸 다 봤는데요. 오늘은 이 투표 용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지고 1200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질을 해가지고요. 예, 기호미님, 의병님, 너가 아버지, 마시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장입니다, 여러분. 투표 용지를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이게 가로 10cm, 세로는 15.5cm입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을 투표용지와 가스튼 투표용지고요. 이거는 이제 저 롤 용지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커팅기로 이렇게 한 번씩 재단을 한 겁니다. 이쪽은 다 커팅기로 재단을 한 거고요. 킹코스에서 정교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냐면요. 지금 옆에 이게 연수을 재검표장에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전투표 롤 용지에서 이렇게 재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옆에 자른 자국들 보이시죠? 고무줄 옆에 있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다르죠? 저만. 자,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맞죠?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저 투표 롤 용지에서 잘라가지고 이게 1200장입니다. 1200장. 이거랑 이건 롤 용지에서 이건 자른 게 아닙니다. 이쪽 면은 자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연수을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자른 겁니다. 이거는 투표 롤 용지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전투표 용지인데.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됐네. 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구겨줘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봤던 투표지들은 어땠습니까? 다 이랬거든요. 다 이랬거든요. 진짜 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재단이 잘 된 건 이랬는데 재단이 엉망으로 된 건 어땠다?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다는 거.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잘못 자른 듯한 자국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지금 예, 조슈아님이 실행한 것은 이제 투표 롤 용지가 아니고요. 맞죠? 예, 그냥 일반 본 투표지입니다. A4 용지 본 투표지고 지금 이제 사전 투표 롤지로 실험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사전 투표 롤지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킹코스 커팅기가 너무 좋은 까닭에 너무 잘 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커팅하고 원래 옆으로 이거는 옆은 그대로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새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건데 이건 아직 안 뜯은 거예요. 이 새거 딱 보면 예 보이죠? 이게 좀 예, 이래요. 이게 새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once more. 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거는 현재 900장입니다, 900장. 사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나 넣으면은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 투표하면서 이렇게 하나 놓으면은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몇백 묶음만 있으면은 그냥 금방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병 지금 투표 응지 커팅은 어제 저희 스타일 롤 커팅은 아,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신데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다리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절대 펴지지 않죠. 예, 지금 원상 보호기는 종이가 훼손되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훼손됩니다. 다리미질은 절대 안 되죠. 너무나 뻔한 이치인데. 예, 지금 이제 뭐이 작업은 했고요. 한번 정도, 두번 정도 접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최근에 바실리아 TV에서 실험을 했던 거는 A4 용지, 그러니까 본투표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롤 용지를 이렇게 12매를 구매해가지고, 10롤을 구매해가지고, 하나당 만 원입니다. 하나당 만 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원상 회복 기능 종이면은 이게 하나당 10만 원, 100만 원 해도 되죠. 자, 이제 접었습니다. 다리미질 해도 당연히 안 없어지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원상 회복 기능을 가진 종이가 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밖에.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계약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얼마인지. 혹시 이게 만 원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으면 종이 회사하고도 부정이 있었던. 이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국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가 최소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5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은 것들하고. 지금 이제 한번 접었거나 제가 한두개 접은 두번 접은 것들이 몇개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벌써부터 이렇게 표시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거를 일단은 한 100묶음을 따로 한번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접어 가지고 또 두고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백묶음 이렇게 한번 접은 거를 투표지에서 이렇게 막 던지면서 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걸 흔들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한견 후보님께서 얼마나 쇼를 잘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4강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원을 하겠습니다.